생각하며 안녕하세요. 걸음에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. 인천여행의 대표적인 명소인 자유공원은 응봉산 자락에 있습니다. 삼국지 벽화거리, 차이나타운, 송월동 동화마을, 또 인천의 근대 문화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인천계양박물관과 근대건축전시관, 한국근대문학관 등이 있습니다. 하루 당일치기 여행을 와도 여유롭지 않은 일정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대체로 자유공원이 있는 응봉산 앞으로의 여정이지만 응봉산 뒤로 넘어가면 인천 여행을 갈무리할 수 있는 특별한 골목이 있습니다. 바로 삼치골목입니다. 동인천역에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뒤편으로 가면 가깝고 자유공원 메가도 동상에서 약 600m 떨어져 있어 도보로도 가깝습니다. 100m 남짓되는 삼치골목에 들어서면 지글거리며 삼치며 각종 생선을 굽는 냄새가 발길을 이끕니다. 인천 시민들에게는 추억의 한 자락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이곳은 원래 인천의 전통 막걸리인 소성주를 만들던 대화양주장이 있던 곳이었습니다. 삼치골목의 원조인 이나의 집 주인장은 실향민으로 50여 년 전 이곳 대화양주장에서 일을 하다 밥집을 차렸습니다. 인부들이 끼니만 되면 막걸리와 함께 밥을 먹는데 술만 마시는 게 안타까워 생선을 굽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. 당시는 삼치와 비슷하게 생긴 바라쿠다라는 생선이었습니다. 바라쿠다는 원양산으로 버려지던 생선이었고 삼치처럼 길고 날렵하게 생겨 낚시인들이 선호하는 어종이기도 합니다. 삼치처럼 길고 날렵해 일명 몽둥이 삼치라 부르기도 했습니다. 이 생선으로 노릇노릇하게 바짝 구워낸 구이는 최고의 맛이었습니다. 1970년대 들어 대화양주장이 문을 닫으면서 본격적으로 이나의 집이라는 간판을 걸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. 바로 이 집이 삼치골목의 원조입니다. 오래된 원조집은 주인이 바뀌었고 20여 곳 가까운 삼치구이집이 밀집돼 있습니다. 삼치구이 냄새와 막걸리잔 들썩이며 분주했던 이곳은 예전의 분위기와 추억만큼은 아니지만 변함없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민들의 공간입니다. 인천 여행의 마지막 여정, 삼치구이와 막걸리 한 잔 어떨까요?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.